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계발할 수 있도록 300만 원 지원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 개발을 할 사람들에게는 이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카드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거나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은퇴하시고 해당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먼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9월 29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자는 기본 조건이 15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 실업자, 직장인, 중소기업 재직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불가 대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이지만 그 중에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사학연금 대상자, 1학년, 2학년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만 7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불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월 임금이 300만 원 이하여도 회사 규모에 따라 자격이 안될 수도 있으니 조회가 필요하고요.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이 안 되는 3학년에서 4학년 대학생은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지원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에서 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유형에 따라 45%에서 100%까지 지원율이 상이한데요. 일반 참여자는 45%에서 8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인 특정 계층은 80에서 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 중장년층은 50에서 85%,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에서 92.5% 지원율이 상이하겠습니다. 1인당 5년간 300만 원 사용이 가능하며 5년 경과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이 되겠습니다. 셋째,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동영상 시청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요. 카드는 NH 농협 카드와 SH 신한 카드 두 종류가 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훈련 과정, 수강 신청이 가능한 항목들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총 나의 훈련 자비 부담 금액도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실업자의 경우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지만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 대학생은 재학 증명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자기계발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춘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